5살이에요. 몇 점 걸에 몇 점 만 갔다 놓네. 진짜 귀여워. 좋다. 아, 가민 가라 사라졌다. 맞을까? 오. 맞대. 아시는 무리가 기타. 무리가 기타. 완전 조그매졌어. 그만 안 오는 거 지우지 가서. 응. 이거 어때요? 야 뭐야 뭐야. 야 하트야. 요런 골목이 있었다니. 이거? 야키소바 1つと 문자焼き 신기하다. 늦대만이야. 먹어봐. 맛있어? 뭐야? 개존 맛인데? 내 스타일이다 완전. 쇼가릭 그때 맛있어요. 나 이거 너무 스크나이 먹고. 야 미쳤다. 활짝 먹으면 아직 싫어. 맛있다. 진짜 대박. 와 내가 코드모였더라. 진짜 맛있어. この 유치. 네, 이거 오늘 ランチ. ランチ 그래도 손을 끼웠어. 와플이랑 이렇게 까눌레. 진짜 너무 귀엽죠, 까눌레. 사쿠라 까눌레래요. 맞아. 더워가지고 아 식었어요. 아. 이야, 이거 손을 끄다 먹어요. 무서워. 못 치 쓰기 되게 기라리.
分解に欲しい、うん、中になんか入ってるポンパがポンパ、なんで言ったの、いたって여러분, 저희는 저녁 먹으러 가고 있어요. 저희가 되게 좋아하는 곳이 집 근처에 도 하나 생겼더라고요. 화이팅 장와, 냄새가 대망이야. 근데 이게 7,000원. 개기대대. 응. 그렇지. 여기 잡아요, 여기 잡아요.오라방스요거진짜즐거울것같아코로나생겼네여러분진짜놀랐죠놀랐죠기억하시나요진짜너무이씨오늘다메르겠네시우스하면안돼요 그래어네쇼유가어이게얼마만에맞았을까요저는이렇게넣어먹으라고밥이랑같이줬어요우리가이에내모협당을마보러가죠미치와루지대요또뭐와루지와콩메인가아니그니까미쳤죠여러분미치이거와진짜너무맛있다그치아쳤어여기까지그때중에사귈때엄마를먹으러가서맛이속이안좋은거면맛있는음식으로어맛있으면소리가핫핫아이고맛있겠다이거너무귀여운거아니야멋진거아니야미친거아니야신박주바이신박주바이의헤어핀도에어팟이나아니면핸드폰거리로쓰면될것같아가지고심지어이렇게이름도그붙일수있다고너무귀여운캐릭이잖아미쳤다진짜너무깜찍하다그걸남의야야나이런거진짜못해야난내가끔쓰나응이거내가사프린치진짜같아요でももうちょっと派手でよかったのに。いや、そんな危ないのでした。お、귀여워。トモがなぶとなんね。リアルなイメージなんか。レモンだす。お、너무좋은데아니근데여러분진짜토모토모예요토모토모도찌모토모쓰기エントリーナンバー1番モークタミー진짜맛있겠다バババババババババババババババラー油じゃん여러분지금12시30분이에요デブ야이거진짜맛있겠다으으이거엄마인야ちょっと、やっぱこれも。あ、でも水どんだけ入れたの結構いいだろ。あ、これ、これ使える？うん。嘘。一平ちゃん。何一平ちゃんって。じゃじゃーん。いってもよっ！うん。うん。全然辛くない。辛いのに。あ。
一杯茶。ソースをぶち込みます。와우리오랜만이다컵라면이랑비교가그지지금워홀이는토끼토무짱도야식때これ死ぬ男です。마요비무아귀여워마요비무야이거진짜특이해마요비마요비마요비마요비와진짜좋은최고니후리카케오레몬스완벽아니에요완벽와타코야키같아코리아나응컵라면의야키소바나지마요비왜되게들어음맛しっかり罪悪感を味わいながら焼きそばも火に放り込んだ最高제재료카드없애서 읽어가지고경찰서에분실신고 분실신고를내야지재발급을받을수있다고하더라고요경찰서는처음인데요난좀알고나쁘지않아요저는나쁘지않아요아무것도안했어요그냥재료카드가뭔가있었다우리가하필사왔때포토샵이아니었어요본문이손1枚だけ出してもないのに一回も触ってないのに財布がなくなってたんですよ。身長奪われたんじゃない？豆腐食べないといけないんだ豆腐。豆腐？韓国では警察行ってきたら豆腐食べない。そうだ。짜잔열화분오늘은야부장과히사시부리니肉자가を作ってくれてたんですけどそれがめっちゃくちゃ美味しくてあこれは皆さんにも見せてあげたい여러분소개해야지네이렇게토모가준비를했습니다あのお母さんの家で一回作ったことがあってでその時全然追いつけへんかったんけど最近めっちゃくちゃ美味しくなってで여러분だしを作っていきますまあこうやってもうスーパー行ったらこの売ってるんやオッケー。お、美味しい匂い。すでにポロッと美味しい匂いっしょ。まあとりあえず説明通り、ここに。ペギよペ。はい。이것때문에맛있어졌구만。あに？あに？クリームが薄い。え、これちょっとできるだけに。まあ二三個。うん。を切っていきます。こんな感じで。まあでも今回はちょっと2個しかなかったよ、じゃがいもが。うん。まあだから3個。いやー！ 3個ぐらい入れちゃって。あんなニンニクなんかいらんよー。肉だが4ついって。ニンジンもニンジンならないんだわ。ニンジン存在すら否定してるやん、自分。なあ。やったれよ。うまいって、マジで。これを炒めていく。あー。水だと思った、私は。ちゃうです。いただきまーす。手次は？玉ねぎをね、くし切りに。していきます。で、こうやってこの、なんていうかな、繊維に沿ってというか、口が食感が残るわけよ、この切り方。だから、牛丼とか、肉じゃがとかの場合は、こういう切り方がおすすめですっていう。切れまーい。昆布。
할 필요 없잖아 나는. 야, 멋지. 우리가 아, 이 나타 틱톡가. 네. 근데 유인이 장아. 우바이트. 뭐라고? 이거 아, 라다독이야. 우바이트 시간이야. 야, 소름만이 거점이야로. 뭔 일인데 우바 짰대 지금. 아, 우버와 대접은하노. 야, 에비튼 얘기도. 와, 나타 맞아. 병원이니까 약격해로. 이해했어. 우와, 있으면 우리가 부른 사람이 유머해 주시다. 아, 배고파. 빨리 해줘. 웃어 쓰기를. 이쯤 끝나고도 애들까라 니가 웃어. 여러분, 유인씨가 옆에 있으면 요리 잘은 없대요. 빨리. 빨리 시작해봐. 그건 뭔 상관인데. 내가. 아따리마야. 근데? 야, 소나기 먹은 거야 따라 코링 위에 그래. 당근 이외에요. 난 노리는 거네. 소리 없어. 다르크 야키메가 할 때 기다라. 담은 이기자. 저 예모 야키메오 치켰다기나. 대충 잘라주고 뭐이. 본소에 간 게. 또 한번 다이타이 다르크 기도 없다 되있다라. 기다리. 나 다시 도구가 되てきた. 도라에몽의 도구. 따라라라따라. 뭐야 이거? 니 맞다. 또 아마존에 갔지. 맞지. 아, 저기 뭐나. 와. 야, 그냥 그래. 숟가락 때문에 이기려고 그래. 내 숟가락 때 얕대 하겠까? 아니. 왜? 바가리스는 내가 간밭에 잘랐는데 잘랐는데 뭐. 알았대 그래서 니오가 사실. 맞아. 초 크사크데 맞지. 내 시바라크 곤약을 타베타크 나끊었다. 알았대 알다. 맛있겠쥬. 소유. 나 54시간 그래. 그거 60. 소장어 70. 내 고래가 말 오가산 같대 저기. 오가산 엄마 추천. 54시간 쉬고 그래. 54시간 그래. 네. お砂糖大さじ2、3ぐらいね。 이거에도 お砂糖が 진짜 맛있겠다. 아, 나 너무 배고파. 한입 먹으면 안 돼? 한입 맞아. 아직 심해지나 이제. 그럼 맞지. 다다시 호호. これ 쓰ると 아지가 심고미했어. 그냥 후다つけたら 아깐노? 야, この 오소시비 다치때 뭐 히츠케나 아깐노. この 표 위에도. 와, 신기하다. 20분 조금 갔지만. 肉じゃがは 甘い 感じが 美味い. 너무 맛있어 보여. 야, 맞다 맞다. 나 이게 나갈게. 놀아놔요. 여러분. 놀아놨다. 나그나는데. 너 몇분 속에 끝대. 아, 그. 몇가 끝대. 야, 야, 아리가다 이게도 자. 진짜 맛있어요. 진짜 심심해가지. 와, 얘 비주얼 미쳤다. 그리고 이 니크자가에는 요 이 찜이오 저또 이럴 때 타베르노가 오이시인데스요. 잘 먹겠습니다. 이거 진짜 처음에 오빠랑가 찍게 그래줄 거라잖아. 어. 네, 여러분, 이제 완전 봄이 왔어요. 너무 너무 더워요. 지금 오사카 20도입니다. 20도.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아주 봄날의 기운을 느끼고 있는데 마침 또 어제 엄마가 보내준 저의 봄옷들이 도착을 해가지고 오랜만에 또 이렇게 봄옷 쇼핑하울 한번 찍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뭐 별건 없고 약간 너무 짜잘짜잘한 뭐 티셔츠, 치마 이런 게 많아가지고 그런 거 다 빼고 큼직큼직한 것만 지금 다시 담아보느라고 이렇게 열려있는 거고, 그리고 또 제가 일본에서 쫌쫌따리로 산 것들도 있으니까 같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먼저 요거부터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여러분 신발 완전 득템 있잖아요, 득템. ABC마트에 띠 갔는데 이렇게 요즘 가젤이 유행을 하잖아요. 일본도 인기 있는 컬러는 다 빠져가지고 참 슬퍼했는데 뉴라고 적힌 게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물어보니까 딱 여성용 사이즈 하나가 남은 거예요. 아, 그럼 이거 발라주세요 하면서 가지고 왔죠. 짜잔! 진짜 너무 예쁜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회색 끈도 이렇게 있고 약간 삼바 느낌이 나기도 하는데
삼바도 요즘 되게 유행을 하잖아요. 어제 일본 여행 오시는 한국 분들 보면은 다 삼바를 신고 계시더라고요. 일본에는 삼바 근데 거의 안 팔더라고요. 가젤이 이렇게 스웨이드가 많잖아요. 근데 얘는 신상으로 레더로 화이트 그레이 컬러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득템. 근데 얘가 사실 사이즈가 많이 커요. 제가 가젤은 230, 235를 신는데 240이야. 그래서 발도 조금 커 보이긴 하는데 저 너무 예뻐요. 알아보니까 한국에서는 또 안 팔고 있더라고요. 일본 신상이요. 가지고 직구로만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것도 진짜 너무 귀여워. 오, 발렌타인 뭐 에디션이었나? 제가 SNS 광고를 봤나? 어쨌든 발렌타인이라고 분홍색 신발 같은 거를 모아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너무 귀여운 게 있어가지고 찾아봤는데 또 안 파는 거예요. 품절이야. 그래가지고 중고 사이트에서 조금 풀미로 구매를 했습니다. 짠. 너무 귀엽죠? 벨벳 핑크거든요. 사실 막 그렇게 막 신고 다닐 것 같진 않은데 진짜 너무 꽂혀버렸어요 이거에. 끈도 벨벳인 게 소상스럽고 귀여운 거예요. 사이즈가 반업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반업을 했는데 저한테 많이 커가지고. 근데 저는 신발이 좀 큰 게 저한테 잘 어울린다는 것을 제가 최근에 깨달아 버려가지고 예, 만족합니다. 너무 귀엽더라고요. 핑크핑크 다음은 짜잔, 요거는 스튜시인데요. 요거 토모 티셔츠랑 모자를 하나 사왔거든요. 근데 토모 티셔츠는 나중에 그냥 보여드리도록 하고 요 모자만. 이거 모자 진짜 너무 귀엽죠 여러분. 이번 쇼핑하울이 핑크야. 컨셉이 그냥 핑크예요. 핑크 진짜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거 사실 제 피부톤에 어울리지 않는? 되게 형광 느낌의 핑크라가지고 약간 피부가 좀 누렇게 보일 수 있긴 한데 너무 이렇게 핏도 이렇게 머리가 동그래 보이는 핏이라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고 이것도 길지 않아가지고 시선 방해도 없고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레이 색상도 있었는데 그것도 살 걸 그랬나? 진짜 핑크 첫올이 올해 컬러 너무 마음에 듭니다. 요거는 빔즈 셀렉트숍인데 와 귀여운 2000년대 초반 감성의 그런 가방 아닌가요? 수영 가방 느낌의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다는 토모가 좀 더 잘 낄 것 같긴 한데 짜잔 진짜 너무 예쁘죠? 여기에 인형 하나 달아도 되겠다. 그리고 가격도 진짜 저렴했어요. 4만원? 이렇게 형광색과 요 하늘색의 조합이 너무너무 귀여운 것 같아. 그죠? 그 다음에는 제가 AB스마트에 가가지고 아디다스 티셔츠를 하나 샀습니다. 이 아디다스가 진짜 요 선 때문에 되게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런 그냥 심플한 아디다스 티셔츠거든요. 사실 이거 어디다 입지 싶이 약간 너무 운동복인가 싶긴 한데 뭐 저한테면 운동복으로 입지 뭐 하면서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아 이것도 여러분 제가 아주 오랫동안 기다렸거든요. 가방 작년부터 노렸던 건데 3월에 입고가 된다고 해가지고 대기 타다가 입고 된 날에 가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짜잔. 아 완전 영롱영롱 미쳤다 아님? 너무 예뻐. 약간 이 사이즈가 큰 것도 있긴 한데 얘가 진짜 여러분 제가 본 어머 근데 벌써 키스 제가 본 미러 가방 중에 가장 미러거든요. 눈이 부실 정도로 밝기 때문에 이거보다 큰 사이즈는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이렇게 미니 사이즈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흰색이랑 검정색 다 봤는데 요 실버가 가장 예쁘더라고요. 그 디젤 스텝상이 저한테 근데 별로 추천 안 한다 그랬었거든요. 왜냐면 자기 직원들도 산 사람 많은데 이거 요거 벗겨진다 하면서 엥? 했는데 다시 사러 가니까 다른 직원분께서 리뉴얼? 좀 그런 점이 개선이 돼서 나왔다고 하더라 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믿고 구매를 했습니다. 짜잔 여러분 너무 귀엽죠? 완전 Y2K 감성 그 잡지 아닌가요? 근데 벌써 자국이 났어. 다음은 제가 한국에서 산 옷들을 몇 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짜자잔 이 하트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 좀 이런 한국 점퍼가 유행을 하잖아요. 화려한 컬러로 좀 크롭 기장이거든요. 아 근데 이게 제가 여러분 다시 입어봤는데 아 내 피부도 내가 너무 노랗게 되는 기분이 아닌가요? 어쨌든 이렇게 귀여운 크롭 자켓입니다. 생각보다 두꺼워가지고 빨리 입지 않으면은 곧 있으면 못 입을 것 같긴 해요. 이런 하트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뒤에는 이런 느낌 셋업을 하나 샀는데 이것도 진짜 너무 귀엽더라고요. 짜잔 이 자켓이 근데 저 자켓 이거 후드 집업인 줄 알고 샀거든요. 근데 찐 자켓 느낌이었어. 원래 요 위에 것만 사려고 했는데 치마가 있길래 또 셋업 쳐돌리 가만히 있을 수 없지 하면서
그런 느낌의 자켓인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오, 소매 봐. 아, 내가 딱 좋아하는. 이게 또 자크가 두 개 달려있어가지고 이렇게 입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입고. 근데 이게 되게 전 봄에 입으려고 샀는데 되게 두껍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입어주면은 너무 예쁘죠? 치마도 제 핏이 진짜 예쁜 게 요렇게 되는 거 보이세요? 조금 곡선인 거. 이게 되게 예쁘더라고요. 저는 요런 치마 바지를, 아, 또 제가 여러분 레깅스 치마 이런 거 진짜 좋아하고, 뭐 레그워머 이렇게 뭐 다리에 온 주렁주렁한 거 제가 또 얼마나 환장합니까? 근데 그 모든 게 합쳐진 짜잔!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 레깅스를 따로 신고 다녔는데 이렇게 요즘에는 이렇게 합쳐서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심지어 요 레그워머 세트로도 팔아. 이렇게 같이 입어주니까 너무 스포티하고 너무 예쁘고, 서울에 뭐 그런 거리 걷고 싶고. 어떤 거리인지 몰라도 저 서울 안 간 지 너무 오래됐어요 여러분. 진짜 너무 오래됐어. 토모랑 마지막 하고 안 간 것 같은데? 그죠? 너무 오래됐어. 놀러 가겠습니다. 요즘 뭐 주변에 일본 분들이 한국 가는데 저한테 막 제가 한국이니까 잘 알 줄 알고 막 물어보시는데 저도 몰라가지고 친구한테 물어봐가지고 알려드리고 그랬었거든요. 다음은 이런 자잘한 것들. 자잘한 옷들은 빼긴 했는데 얘네는 뭘 샀는지를 알 수 없어가지고. 아, 이건 헤어핀이네요. 헤어핀. 아, 이게 사실 제가 겟레디 위미 때 약간 Y2K 그때 말했잖아요. 고양이 모자 랑 어울리는 Y2K 감성으로 꾸미고 싶어가지고 여러 개 샀는데 고양이 모자가 안 어울리는 바람에 컨셉이 완전 바뀌어가지고 그냥 Y2K 따라한 사람들 이렇게. 너무 귀엽죠 여러분? 이거 내가 또 이런 거 좋아하지. 다음에는 케이스 같은 것도 Y2K로 꾸며본다고. 짜잔. 온통 별로 했어요. 별이 약간 컨셉이었어. 그 고양이 모자와 별. 생각보다 안방실하네. 오, 다음은 Y2K 감성의 스티커. 이렇게 많은데 1,800원인가? 그 정도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폰구하거나 아니면은 뭐 맥북에 붙여가지고 하려고 샀습니다. 오, 근데 생각보다 예쁜 게 진짜 많아요. 여러분, 저 드디어 에어팟 케이스 샀습니다. 제가 에어팟을 그때 제 생일날 토모가 선물해줘가지고 대충 케이스를 급하게 주문을 한다고 그냥 대충 아무거나 골라서 사고 예쁜 걸로 바꿔야지 하면서 그때 영상에서 말했던 것 같은데 그 뒤로 2년이 흘렀습니다. 이거 완전 너덜너덜하거든요. 인형을 써가지고. 생각보다 너무 귀여운데? 이 고양이들 너무 귀엽죠? 이렇게 고양이 키링도 세트예요. 아, 너무 귀여운 Y2K 에어팟 케이스가 됐어. 귀엽죠? 다음은 짜잔! 요런 내가 이거 기모인지는 몰랐는데 이게 또 기모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가을쯤에 제가 다시 입지 않을까. 근데 핏이 진짜 너무 예뻐요. 얘는 또 제가 자켓을 생각을 했는데 후드 집업 느낌이더라고요. 딱 요즘 유행하는 핫핑크 컬러인 것도 너무 귀엽고 핏도 이런 느낌이 귀엽지 않나요? 되게 입으면은 후드 집업 안 갖고 그냥 자켓 같아요. 자켓 색상이 특히 아주 마음에 드네요.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자켓인 것 같아요. 다음은 짜잔. 이게 토모한테 제가 주려고 산 거거든요. 근데 그냥 제가 입을까 싶어요. 저도 같이 입으려고 토모 옷이지만 가지고 와봤습니다. 완전 그 옛날 그 감성이 아닌지 너무 귀엽죠 여러분. 약간 조금 더 토모는 화려한 패턴을 좋아하긴 하는데 핏이랑 색상이 너무 예뻐가지고 구매를 했거든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내가 특히 너무 잘 입을 것 같아요. 아, 여러분 또 짜잔. 핑크. 요즘 또 이런 축구복 유행하잖아요. 토모가 막 제가 한국에서 이런 거 유행한다고 하니까 아주 놀래던데. 네, 반들반들거리는 소재의 길이는 생각보다 이렇게 좀 길더라고요. 막 청바지랑 입어도 예쁠 것 같고 뭐 흰색 치마나 빨간색 치마 같은 거 요 색상의 치마가 있으면 구매를 하고 싶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저의 봄 쇼핑 하울 다 보여드렸네요. 내일 여행을 가기 때문에 뭐 짐도 싸고 살 것도 좀 사고 해야 되거든요. 밖에 나간 김에 제가 예전부터 너무너무 먹고 싶었던 푸딩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그거를 먹으러 갈까 싶어요. 네, 그러면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날씨 진짜 너무 좋다. 오늘 제발 사람 없어라. 매우.
스 푸딩 이게 유명한 거 같은데 이거 시키고 마차 케이크 타르트였나? 타르트지. 야 타르트 진짜 맛있네. 근데 왜 쉬운데? 야 푸딩 진짜 맛있어. 푸딩 진짜 맛있어. 맛있어. 푸딩 똑같아 진짜 똑같아. 와 진짜 맛있는 거 같아. 매트시 왜 그래 치즈? 뭐 심하러 내가 좋아하는 소금 마차잖아? 야 니가 아메리카노 가고 싶다 이거 나도 내 맛이잖아. 니가 얼굴과 예쁘게 나오는데? 아닌데? 배워야 너. 내새끼야 이남이야 울 것 같다. 모바일 배터리 고장 나가지고 사러 왔는데 난데 코너 옷 산잖아 이제 있긴 하니 그냥 こういう 기계 好きな 人が 다 있어. 야 후기 컸대리야 이런 느낌? 앨리스 앨리스 에어컷 스킬 아씨 완전 갖고 싶어 보자마자 달려갔는데 없었어요 아, 여러분 아 뭔가 코너 후기 밑따라 그냥 머리라도 귀여워 보여졌어 昨日と 歩いたから その時の空気と一緒今の空気とちょうど春やったからなんか値段上がったよね久しぶりにここ来たけどめちゃくちゃ変わってるなんか変わってんなえ辛くなくなってんやけどショックすごい。それ野菜。どういうの？大丈夫？いやいや、寿司最高だ。定期的に来るから。うまい。야 너무 오 밖에 아니야? 무서워요 무서워 너무 무서운데 사과 키트 샀어요 検査しましょう。これ口に入れる、口に入れて。え？鼻じゃない？鼻じゃない。唾液、唾。へえ。ベロの上に置いて2分。禁煙禁煙。唾液はよく。うん、なんで出てこない。そうやろ？俺さ、10分でさ、結果出るって言ってんの俺さ、口から出した瞬間出てたんやけど。唾多すぎ。唾めっちゃ出てきてさ、俺。すげえ、うっきょう。ちょっと生んの。Thank you.